브릿지 솔루션이나 현재 나와 있는 솔루션 대부분은 서드 파티를 믿거나 혹은 별도의 시큐리티 어서러티 허니들 어서러티를 가지는, 그래서 주체가 분리돼 있죠. A라는 체인과 B라는 체인을 연결하면 제3의 C라는 누군가가 개입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체계가 대부분인데, BTP는 A라는 어서러티 그리고 B라는 어서러티가 각자가 서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안녕하세요. 아이콘루프의 송문규입니다. 저는 아이콘루프에서 블록체인 노드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개발팀의 팀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노드의 기능 개선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브릿징 솔루션은 대단히 많죠. 예, 뭐든 정보를 전달한다는 느낌보다는 어셋을 전달한다는 느낌에 많이 포커싱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BTP는 어셋을 전달한다는 목표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좀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비슷한 기술로 뭐 IBC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기술적 특성은 아마 비슷한 것들이 한두 개 정도는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좀 더 이중 간 연결을 좀 더 수월하게 해보자, 이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같은 종끼리 서로 연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는 너무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개수가 더 많이 줄어들죠. 그럼 누군가 각자가 각자의 월드를 가지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분산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 그러면 오히려 서로 다른 블록체인끼리 연결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이고, 저희는 스마트 컨트랙 환경만 있다면 연결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블록체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TP 이전의 아이콘은 사실은 여타의 블록체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냥 스마트 컨트랙 엔진을 가진 또 하나의 블록체인이었을 뿐일 테지만, BTP라는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기능이 추가되면서 사실은 좀 더 차별성을 가지는 블록체인이 되어간다. 그리고 그 차별성이 결국은 세상을 연결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차별성, 원래 화이트 페이퍼에 적혀있던 뭐 캐치프라이즈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